최근 IT 기기를 담보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저신용자층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인터넷 전당포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당포는 온라인을 통해 광고와 상담을 하고 이를 오프라인 대부업과 연결해 운영하는 전당포를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전당포 운영 100개 업체 중 84곳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심지어 대출액 10만 원을 단 하루 이용했는데도 이자를 10%에 달하는 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사 대상 전당포 중 대부업 표준 약관과 표준 계약서를 모두 이용하는 업체는 7%에 불과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전당포를 이용할 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정 이자율을 넘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